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서산천수만에 요즘 15만 마리나 되는 철새가 찾아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흑두루미 같은 진귀한 새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논에서 기러기 가족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올라 장관을 이룹니다. 힘찬 날개짓으로 대열을 이루며 새카맣게 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이맘때 천수만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입니다. 인근 논에서는 오리들과 한 대 뒤섞여 나달을 주워 먹으며 열심히 배를 불립니다. 대열치들 보러 왔는데 수만 마리가 날아다녀서 너무 멋지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멸종위기에 처한 노란부리 저어새들은 일찌감치 물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끝이 노란부리를 좌우로 저어가며 먹이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만 마리밖에 안 남은 흑두루미 가운데 200여 마리가 찾아와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날아 천수만을 찾은 철새는 지금까지 15만 마리에 이릅니다. 며칠 뒤면 세계적인 희귀종인 황새와 큰고니 등도 찾아올 것으로 보여 이달 말까지는 20만 마리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넓은 농경지에서 많은 낙곡들이 나와서 먹이원이 풍부하고요. 또 호수 내에 그 넓은 모래톱이 있어서 새들이 잠자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철새들의 낙원으로 변하는 천수만. 천수만의 철새 탐방은 이달 말까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